안녕하세요. 요즘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이 커피 쪽 컨텐츠를 보다 보면은 생두 관련돼서 언급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이거는 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한 로스팅은 꾸준히 해와서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뭐다 잘하시는 분들 원체 많아서 뭐 그거는 다 각자 특징이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조금은 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그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좀 찍게 됐어요. 다른 건 없고, 이제 지금 솔직히 올해는 생두 가격이 정말 엄청, 특히 콜롬비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한100% 상승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가격 상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좀 시장이 불안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쟁여놨어요. 거의 특히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좀 생두 업체들이 조금씩 떨궈내는 것들을 갖다 좀 많이 좀 쟁기면서 좀 창고를 가득 채워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일은 거의 드문데, 갑자기 10월 되니까 커피 지수도 확 떨어지고, 거기다가 갑자기 환율까지 떨어져서 아마 앞으로 만약에 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오히려 좀더 기다리셨다가 지금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마 내년 3월 달,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은 좀더 제가 지금보다 좀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두는 콜롬비아랑 과테말라는 GSC 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커피 플랜트에서 지금 옐로 버번 그 사업자 그 단가로 보면은 8,000원대 중반하는 거 하나, 8,000원 초반하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옐로 버번. 그거 써봤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쓰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블렌딩에서 예전부터 그 10년 전부터 이제 탄자니아를 계속 써오고 있는데,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캅카와라고 그 탄자니아 쪽에서 직영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그 업체가 있어요. 그쪽 거 쓰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탄자니아 퀄리티로 따지면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탄자니아는 정말, 저는 약간 14년째 탄자니아만 계속 써오고 있는데, 캅카와가 탄자니아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제일 좋은 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한 9월 8월에 막그 지수가 막 치솟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그 블렌딩 종류에 따라서 조금 약간 좀 저가 블렌딩에서는 과테말라를 빼고 우간다를 썼었어요. 우간다, 소펙스 우간다가 좀 많이, 생각보다 엄청 좋거든요. 대신 단점은 이게 뭐랄까, 콩이 조금 단단해가지고 선블렌딩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원래부터 후블렌딩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이거 쓰는 후배들이나 뭐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선블렌딩 하면은 좀 색깔이 좀 더, 색깔이 많이 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GSC에서도 봤지만 CN그룹이라고 이쪽 사장분하고 조금 얘기해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퀄리티나 가격 같은 게잘 맞아가지고 이쪽 거두 종류 갖고 와서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각각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식으로 약간 보통 커피 업계에 있다 보면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지수가 내려가고 이러면은 신규 업체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조금씩 다시 또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거의 뭐 계속 서로 경쟁, 무한 경쟁을 펼치다가 이제 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정도 환율과 이 정도 지수면은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스위스 쪽에서 큰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아마 또 새로운 신규 업체들이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로스팅 하실 때
이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보 공유들이 서로도 조금씩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보게 됐고요. 조금 그 블렌딩 하거나 생도 구입할 때 조금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